원하는 웨이브로 걸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와인딩을 합니다. 그냥 첫등 없이 그냥 들어가신 다음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주기.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펼치세요. 그래서 수분이 날아가기를 좀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펼치시면 금방 수분이 날아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신 다음에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콜이 생깁니다. 춤도 마찬가지로 수분을 날려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잡고 한번 쭉 당겨주세요. 한번 천천히 당겨주시면 돼요. 천천히 이렇게 하면 결도 동시에 잡으면서 웨이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첫등 없이 그냥 와인딩 하셔서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주기. 손잡이를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주기. 손잡이를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주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치세요. 이렇게 펼치시면 수분이 날아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최대한 네, 하셔서 빨리 말라요. 피파미 이렇게 길어서 빨리 말라요. 수분이 완전 건조가 됐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네, 앞으로 당겼다 놓으시면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백사이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잡고 천천히 천천히 달아주시면 결이 잡히죠. 아주 곱슬은 아니지만 곱슬, 아주 곱슬이 심한 분은 잘 안 펴져요. 하지만 웬만한 보통 머리는 네, 결을 잡으면서 동시에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잡고 천천히 쭉 잡혀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등 없이 그냥 마르신 다음에 와인딩 하신 다음에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연예인 덮개를 덮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손잡이를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나는 조금 더 웨이브를, 높이까지 웨이브를 표현할 거야. 조금 더 올리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이 날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주세요. 피카는 봉이 길어서 이 넓은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빨리 수분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거의 다 말랐다, 건조가 됐다 싶으면 에어컨을 당겼다 놓으시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하시면 와인딩이 길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슬라이스를 짧게 잡을 필요 없이 길게 잡으세요. 길게 잡으셔서 자, 최대한 길게 잡으세요. 길게 잡으신 다음에 자, 그대로 그대로 두피에서 올리세요. 그대로 올리신 다음에 13mm입니다. 아니 9mm입니다. 네, 그리고 밀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 둘, 셋, 하나 요것만 돌려주세요. 둘, 제자리에서 하시는 게 제자리에서 뿌리를 살려주시는 게 제일 오래 걸고 제일 많이 살아요. 자, 뜹니다. 다시 한번 13mm입니다. 다시 한번 집어내시고 밀지 마시고 그대로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돌려주기. 네. 하나, 둘, 셋.
그냥 제자리에서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면 뿌리 살리기가 돼요. 근데 더블로 살리시는 게 롱머리에서 더 좋겠죠? 자, 13mm입니다. 그대로 놓으셔서 자, 하나, 둘, 셋, 예, 살짝만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예, 이렇게 해서 뿌리 살리기 하시면 됩니다. 22mm입니다. 하나, 둘, 셋. 이 상태에서 그대로 머랭 덮개를 덮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와인딩 들어가주세요. 첫 뜸 없이 그냥 와인딩 들어가셔서 이 상태에서 두께를 덮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려주기. 그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자,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셔서 하나, 둘, 셋, 넷, 네,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요? 수분을 날아가기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최대한 펼쳐서 수분을 날려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요? 위로 올렸다가 놓으세요.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네. 빼시면. 더블, 트리플, 네, 디너츠가 생깁니다. Mm-hmm. 자, 그대로 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한 번, 두 번, 뿌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세 번.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잡으시고요. 뜸 한번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천천히. 예,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다시 한번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쪽도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다시 한번. 자, 뿌리까지 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자, 빗으로. 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가 수분이 날아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회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천천히. 그러면 여기서 아이롱에서 이제 그 수분이 건조가 완전히 되면 얘가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근데 아직 수분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요? 자, 위로 올렸다 놓으세요.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예, 예쁜 도너츠가 생깁니다. 32mm입니다. 32mm로 네, 한번 별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에서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백사이드입니다. 백사이드 마지막 파트입니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아이롱을 비트하고 아이롱을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끝까지 그냥 돌려주세요. 이제 끝이 다 맞물려버리면 이 상태에서 연행구 접기를 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떨어지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연예인 접기를 붙으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한 바퀴, 네, 두 바퀴. 이 상태가 돼서 수분 한번 날려주세요. 수분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네,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곱슬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살짝 가려주시면 윤기도가 많이 나요. 웨이브 주체가 덜해서, 네, 윤기도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네, 지금 마지막 단계다 보니까 수분이 조금 더 있네요. 한번 더 날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네, 굉장히 쉬워요. 이제 아이로폼이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피파와 함께 하면 이렇게 연예인 덮개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빠르면서, 네, 롱머리를 10분 안에 와인딩 한다는 거는 굉장한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 풀어주시면, 자, 좌측 파트에 하나, 둘, 우측 파트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로 해서 전체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어때요? 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예쁜 사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22mm의 탄력 있는 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연소하면 폴리라고 있어요. 폴리를 뿌리면 탄력이 더 강하게 나옵니다. 좌측 파트 다대말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네, 최대한 피카의 공을 활용하셔가지고요. 끝까지 이렇게 마이닝 하세요. 그 다음에 몸의 고개를 가지고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그 다음에 끝까지 마이닝이 되겠죠? 끝까지 끝이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한번 할까요?